울고 계신 거 아니시죠 지금? 돌아이시네. 네네네. 아 시작해 볼까? 오늘 어떤 걸로 한번 장사할? 요 너무 괜찮네. 한번 해볼까? 뭐 오늘 좀 안 좋네. 뭐야 이거? 이 새끼가 왔어. 아무래도 난 안 되겠어 이제 잡아보려고 했었지만 너의 그 많은 남자들 중 내가 그들 중 하나인 건지 그럴 확률 100% 아 오케이 됐어. 아니 그만 너 놓치지 마. 그만 아니 방금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그걸 끊어먹으시면 어떡해요.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오셨냐고요. 뭐 팔로 오신 거예요? 뭐 잡상이세요 혹시? 손님이시죠? 네 그쵸. 아 일단 앉아주세요. 네. 그러면 아 컨셉이 오늘 이분이 오늘 컨셉 확실하게 하고 오셨는데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R&B 아티스트 싱어 히코라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히코씨. 네. 그 방금 뭐 아무래도 난 안 되겠다고 하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 무슨 노래예요 근데? 제가 올해 초에 네. 좋아하던 여성분이 한 명 계세요. 라고. 성이 나 뭐가 있니? 아 저 이거 피처리 이름 피처리해 주세요. 네. 이거 어찌됐든 그분과 추억으로 지금 음악 그쵸.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쵸. 지금 히코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낸 앨범에 수익 활동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나오면서 근데 이 노래를 왜 하신 거예요? 형 복귀라고 하시나요? 복귀? 복귀요? 추억으로 복귀? 아~ 돌아간다? 아~ 약간 돌아가는 느낌을 한번 내고 싶어가지고 도전 그래도 들어오면서 약간 그래서 도시면서 들고 네네네 진짜 완전 도라이시네. 네네네. 저 식당 뭐 하는 덴지는 알고 오신 거죠? 여기가 음식당이라 해가지고 맞아요 음식당이에요. 네, 그래서 저 음식을 먹으러 와가지고 네 오늘 저 아침을 안 먹고 왔거든요 사실. 네 저는 음식당이에요. 그 이제 음악이랑 식당이랑 섞어놓은 거죠. 아 오늘 저희 음악으로 좀 이제 고민도 들어보고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을 해드리는 식당인데 아 밥은? 밥 같은 거 없어요. 마음과 귀를 좀 충족시켜드리는 식당이에요. 귀와 마음을 살찌운다? 그 에피타이저라고 식전 네. 식전빵 아세요 혹시 아웃백? 아 부시맨빵이요. 그런 부시맨빵 같은 음악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오케이 들려주세요. 빠밤빰빰 따란빰빰 빠밤빰빰 잠시만요. 아, 이거 방금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한 번만. 그거 이거 약간 양식 느낌으로. 아 이거 어? 배 많이 고파요? 네. 어때요? 좀 약간 묵직하게 가고 싶었는데 근데... 너무 라이트하고 약간 오이 맛? 생긴 거랑 다르게 까다로우시네요. 약간 까탈쟁이 같은. 그럴 줄 알고 네. 코시가 한번. 아 그럼요. 에피타이저... 아 무조건이죠. 히코씨가 그런 에피타이저를 좀 준비해보라고 일단 메뉴판을 좀 보여드릴게요. 트러플 같죠? 진짜 놀라시면 안 됩니다. 블루마이크예요. 설정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입맛에 맞게 고르시면 되는데 일단 이 마이크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던하고 선명한 사운드 블루버드 SL 따뜻하고 클래식한 사운드 베이비 보틀 SL 투명하고 디테일한 사운드 스파크 SL 여기서 마음에 드는 마이크를 지금 골라주세요. 따뜻하고, 젠틀하고, 스윗, 부스트 시켜줄, 요, 따클싸. 따뜻한 클래식 사운드, 따클싸. 오케이, 그만. 저 광고 갈게요. 네네네. 따클싸 베이비 보틀. 따클싸 베이비 보틀. 블루, 아자. 베이비 보틀 SL을 갖고 한번 에피타이저를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 또 젠틀하게 오늘 진행, 좋은 것 같은데? 아, 네. 네, 한번 제 에피타이저 한번. 아, 감사합니다. 한번 맛보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맞아. 한번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사라질까 겁이 많은 자세 괜찮다 했었어 우연히 언젠가 마주칠 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웃어주면 돼 닮아진 것 같아 잦은 거짓말 웃었던 말투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후회하고 있는지 잘 지내는지 일단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아 이거 제가 뭔가 대접받고 가는 기분이라서 이 곡 뭐 어떤 곡이에요? 한 명의 여성분이 더 계시는데 이제 이별을 저한테 선포하고 그때 그 친구에게 썼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그대로 노래에 담아서 발매가 됐던 트랙입니다. 잘 지내고 있니? 씨 이번엔 씨한테 그럼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 나 원더월 나왔어. 내가 돈 벌어서 생선 사줄게. 저는 사실 들으면서 히코 씨 목소리가 되게 공기가 많잖아요. 네, 산소 포화도가 노래할 때 산소 포화도가 너무 많아서 공기가 보여요 이렇게. 따스하게 따스한 느낌. 이 얼어있는 공간을 녹여보자. 히코. 갑자기 궁금해서 그래. 왜 히코예요 그럼?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그런 플랫폼에 처음에 곡을 올리게 됐는데 올릴 때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무 뜻이 없어요. 그래서 히코 어때? 그래서 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뭐 활동을 하시다가 언제든지 바꾸실 의향은 있으시고요? 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때 추억을 그대로 간직하고자 갖고 있을 겁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고 개그맨이 되고 싶었고 약간 라이트하고 퓨어하고 약간 펀한 일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공유하고 싶다 사람들한테 네. 내 이 재치를 네 그쵸 일단 뭐 이렇게 유쾌한 모습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노래할 때 근데 또 진지하시잖아요. 주위에 친구들이 있죠? 있죠. 근데 좀 웃기다고 얘기하시나요? 웃긴 저는 편이에요? 기준을 그 친구들에게 두지 않습니다. 저는 기준을 세상에 맞추기 때문에 SNS? 네 SNS에 맞추기 때문에 이 컨셉 있잖아요 근데 아 네 이 자연인 컨셉 네 맞습니다. 이거를 뭐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 원더월 이거 찍기 전에 미팅을 하잖아요. 네 제가 거기서 신나가지고 어쩌다 낚시 얘기를 했는데 네 PD 그 PD 누나가 아 이거 낚시 자연 저 자연인 컨셉으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네 이거 어머님한테 당당하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이거 아버님이 데려다 주셨는데 네. 너무 뭐하러 가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살짝 죄송해요 사실은. 괜찮아요 형 네. 충분히 멋있습니다. 근데 가수 하겠다고 집을 나섰는데 아들이 뭘 열심히 하나 봤더니만 생선 막 낚싯대 막 이거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웃긴 가수가 되고 싶잖아요. 웃길 때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말을 잘한다거나 네. 웃기게 생겼다거나 네. 혹은 뭐 성대모사를 잘한다거나 네. 제가 몇 가지 하는 성대모사가 좀 있어요. 제 친구 선생님 성대모사를 좀 해요. 영남이라 선생님 쟤는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인기 많아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메리카노 드시겠습니까? 카푸치노 드시겠습니까? 아메리카노 드시겠습니까? 카푸치노 드시겠습니까? 지금 여쭤본 거예요. 아메리카노 갖고 와라 이제. 부모님한테 살짝 죄송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으로 개인기를 보여주면 또 어떨까? 오 좋아요 좋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리모컨인가요? 아니군요. 이게 뭐예요? 오카리나라고. 오카리나요? 그럼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오프닝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살짝 죄송해요. 너무 좋은데 네. 약간 웃기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웃기려면 이거 사실 코로 불렀어야 됐어요. 코칼이나요? 네. 오른쪽 코가 좀 괜찮아요. 거기다 한번 쑤셔보실래요? 그치? 네. 한번 웃어보세요. 튜닝 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피아노로 이렇게 한번 코드를 쳐볼 테니까 탑라인은 그럼 제가 코드를 듣고 바로 귀로 따라가겠습니다. 네 바로 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저 뮤직 할 때는 자, 갈까요? 시작할게요. 네.
지금 그 노트 좋아요. 울고 계신 거 아니시죠 지금? 고라니 소리 내고 계신. 에이 요. 와리바빠라빠 바바바